요즘은 태어나면서부터 보험을 누구나 하나 이상은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할까 또는 해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보험과 관련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국민 모두가 모르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 이야기니까요.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보험보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만날 때 보험과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요즘은 만나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한쪽은 부동산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이제 부동산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으로 양측이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될 것인가, 부동산을 꼭 사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보험이 필요 없다는 분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생각했던 보험이나 보상금이 잘 지급되지 않는 이슈가 더 커질 때인데요. 지금처럼 이런 이슈가 커질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은 여러분들이 어떤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과 보상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막연한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저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은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상해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치료기간과 치료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보험과 보상과 관련을 해서 어떤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변 분들이나 또는 지금과 같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얻으실 텐데요. 이런 정보들은 그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고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처음 겪는 일들은 대부분 마땅한 대처 방법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단지 그분들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고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고 문제 해결 방법을 연구를 했을 때 그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10여 년 전에 많이 아프신 분이 계셨는데요. 당시에 장기를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셨고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라서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고통도 분담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20대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도 조금 했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었지만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당시에 저는 손해사정
업계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상황을 여러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문의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겹쳐서 또 저희 집이 경매가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공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해법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관련 사례도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공지에 몰리게 되면 본인이 몰랐던 여러 가지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검색을 해서 지식을 축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주치의사 선생님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 또 동시감정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이상 걸렸는데요. 장기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었고, 집이 곧 경매가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었을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를 할수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었고요. 그때 만약 제가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가족 중에 한 분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처럼 살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중요한데요. 그때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보험과 보상과 관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시게 되면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을 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그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그 사례에만 맞는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10여 년 전에 제 선배들이 했던 얘기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를 했다라면 지금과 같이 저는 이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또 제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을 잘할수 있었던 것은 제 가족의 일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을 잘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동종 업계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혼자 연구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뢰인들과 얘기도 많이 해보고 있고요. 직접 의사 선생님을 많이 만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고요. 그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잘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단지 참고사항 정도로만 들으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공부를 하시고 정보를 얻으셔서 보험회사에 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시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해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도형의 보험보상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